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먼저 2013년 1회에서 풀어보실 문제는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단백질이 등점보다 높은 pH에서 그 단백질은 어떤 성질을 보이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단백질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C, C, O, OH, 그리고 N, 질소가 있고 수소가 붙어있는 구조, 그리고 알기가 붙어있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COOH 부분이 카르복실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NH3가 있는 이 부분이 아미노기 부분입니다. 노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르복실기 같은 경우는 수소를 하나 읽고 COO- 로 하전이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아미노기 같은 경우는 수소를 하나 더 받아들여서 NH3 플러스로 하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등점점보다 높은 pH고요. 등점점보다 높은 pH에서는 알칼리를 의미하는 거고, 알칼리 상태에서는 OH- 가더 주변에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COO- 상태, 즉 음이온으로 하전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하전이 되기 때문에 성질은 양용과 더 결합을 하는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2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9번은 전분의 노화에 관한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보기에서는 전분의 노화, 우리 생전분부터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생전분은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타 전분이 제일 먼저 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전분의 알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화 전분이 노화가 되죠. 노화 전분은 호화 전분, 즉 알파화 전분이 부분적으로 베타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100%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소화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더 가까운 것, 틀린 것이 확실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4번에 보시면 화농성 당류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감미료로 이용되는 물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당 알코올이 되는데요. 당 알코올의 종류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자일리톨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리톨이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들어가, 당 알코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솔비톨이라고 하는 것도 당 알코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저장 식물. 저장 다당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배당체는 당류와 그리고 비당류가 결합한 부분을 우리는 배당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당류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아글리코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류에 있는 글리코시드성 OH랑 그리고 다른 비당류에 있는 즉 아글리콘에 있는 OH가 에스테르 결합을 한 생성물을 우리는 배당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37번 문제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식품의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는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가 다시 가해진 압력을 제거했더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탄성에 관한 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탄성과 관련해서 또 비교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것이 소성입니다. 소성은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는데 다시 가해진 압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과 탄성이 합쳐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로 가서요. 38번 문제는 CuSO4의 알칼리 용액에 다음 당을 넣고 가열을 했더니
붉은색 침전이 생기지 않는 당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비환원당을 묻는 문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펠링 용액을 이용한 환원당 검출 실험입니다. 만약에 환원당이 있을 때는 붉은색 침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보기 중에서 환원당이 아닌 것, 즉 비환원당인 것은 슈크로스, 다르게 얘기하면 자다, 또뭐 다르게 얘기하면 설탕인 슈크로스가 비환원당이 되겠죠. 환원당과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타성 OH로 보는데요.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탈 OH를 보셔야 되는데, 이 글리코시드성 OH 또는 헤미아세탈성 OH는 다른 탄소의 OH보다 반응성이 크고 환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합되지 않고 녹아 있을 때 우리는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글루코스는 포도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슈크로스는 이당류죠. 뭐랑 뭐랑 만나냐 하면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만나는 것. 이것이 1, 2 결합을 했는 것이고요. 말토스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가 만나는데 이것은 1, 4 결합을 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락토스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와 글루코스가 만나는데 이것이 역시 1, 4 결합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스에 있는 이 1번 위치에 붙어 있는 OH기, 그리고 프락토스에 붙어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 같은 경우는 헤미아세탈성 OH기로 이것이 서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비환원당이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고기 근육 단백질의 주 성분은?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기 단백질에서의 주 성분은 미오신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헤모글로빈도 아마 많이 봤을 것이고 미오글로빈도 많이 봤을 텐데요. 헤모글로빈은 혈색소, 즉 혈액의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고기육. 고기육의 색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근육 단백질을 물었고 근육 단백질은 미오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27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여기서는 콜세틴이 아니죠. 콜세틴은 양파 껍질에 많이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를 얘기를 하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파이토케미칼. 칼에 관련된 것인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시틴의 경우에는 인지질의 종류인데요. 유화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레시틴이고요. 라피노즈의 경우는 소당류 중에서도 3당류. 3당류라고 하는 것은 탄소수가 3개인 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은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이라고 볼수 있죠. 다음 문제는 28번으로 가볼까요? 경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유지의 경화를 묻는 것이고요. 유지의 경화는 액체 유지를 고체 유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불포화 지방산을 액체 유지에 많이 있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이죠.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를 해서 고체 유지로 만드는데 고체 유지는 포화 지방산 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지의 경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수소 첨가를 하는데 수소 첨가를 하려면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그 촉매제가 뭐냐 하면 니켈 촉매제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포화 지방산으로 되니까 우리는 탄소수가 하나인 지방산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첨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유지의 경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3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관한 설명인데요. 지금 틀린 것은 아밀로스는 수용액에 안정하나 아밀로펙틴은 노화되기 쉽다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밀로펙틴이 더 노화가 쉽죠. 우리 나온 김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전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전분의 구조인데, 아밀로스는 글루코스가 결합을 하는데,
전부 다 일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가 결합을 하는데 알파14결합도 하고 알파16결합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형으로 분자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선형 또는 사슬 모양 분자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글루코스가 알파14결합을 하면서 일정하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나선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알파14 결합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시 16 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형으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가지 모양이 달린 분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모양, 분자,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100%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맵쌀은 함량이 조금 다르겠죠. 맵쌀은 아밀로스가 20에서 30%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70에서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밀로스는 요오드 분자와 내포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아밀로펙틴은 요오드 분자와 내포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사슬 모양인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선형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꼬여있는 이 부분에 요오드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포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밀로펙틴은 가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친 모양으로 분자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포화합물이 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화합물은 형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2013년 3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5번 문제를 한번 보죠. 25번에 보시면 황태, 쇠고기, 감자 등을 오래 삶아서 특유의 향신료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가열 처리 공정 중에 생성되리라 예상되는 성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HMF가 형성이 되겠죠. HMF 같은 경우는 맨러드 반응에서 생성이 되는 휘발성의 향기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맨러드 반응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벤조피엔 같은 경우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경우는 우리가 짧게 얘기를 하면 PAHS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당 알코올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의 경우에는 주로 생성이 되는 게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2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는데요. 점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탄성은 힘을 줄때 탄성 변형과 그리고 점성 유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질이고, 마가린 같은 경우는 소성이 나타나게 되죠.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는 식품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가해진 그 힘을 제거를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쉽게 얘기하면 마가린의 손가락으로 콕 찔렀는데, 그러면 외부에 힘이 들어갔죠? 그러면 변형이 되죠. 손가락 모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제거했을 때, 가해진 압력을 제거를 했을 때, 가해진 힘을 제거를 했을 때, 그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성이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탄성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점성과 탄성 성질이 같이 나타난 것, 탄성인데요. 탄성은 외부에서 힘을 줄때 변형이 되었다가 그 힘을 제거를 하면 원래 성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 문제는 30번으로 가볼까요? 30번에 보시면 고기의 연육소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인데요. 연육소 효과를 보려면 단백질 분해 효소와 관련을 해서 봐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고요. 무화과에는 피신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둘까요?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으니까요. 브로멜라인.
그리고 파파야에는 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상관이 없죠. 다음 문제는 3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펙틴에 관한 문제인데요. 펙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분들은 이거 폴리갈락트로닉 애시드에 메틸 에스테르가 다수 중합된 화합물. 이것은 펙틴에 관한 정의므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펙틴을 구분을 하면 이 메틸 분자 내 맥톨 실기 함량에 따라서 우리는 펙틴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고메톡실 펙틴이 있고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하이메톡실 펙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메톡실 펙틴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로우메톡실 펙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함량이 뭐냐 하면 7% 이상이냐 아니면 7% 이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도 할수 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분의 노화 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전분 입자의 크기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아밀로펙틴은 함량에 따라서 함량이 많으면 노화가 어렵고요. 수분 함량은 한 30에서 60% 정도가 노화가 더 쉽고요. 온도는 2에서 5도씨 정도에서 노화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죠.